10만 마리라고 했으니까. 고양이? 이게 항상 의문이 있어요. 10만 마리의 동물이면 도대체 어떤 동물을 살렸는지. 예, 돼지입니다. 오? 저희가 돼지요? 개발한 돼지 폐렴 백신으로 수많은 돼지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이라고 하는 질병의 백신인데요. 전 세계에서 세균으로 인한 돼지 질병 중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폐렴 백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게 경제적 손실도 손실인데 가축들 폐사하는 뉴스 보면 참 마음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전에도 백신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세균에 대해서만 예방을 할 수 있었던 게 기존의 백신이라면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B라는 세균까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A와 B를 모두 포함한 세계 최초의 백신입니다. 우와, 진짜 대단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 왕관 좀 CG 이렇게 좀 씌워드렸습니다. A 백신 이러면서. 바이오 시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산업이 됐잖아요. A 백신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주목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아, 두 분이서 어떤 협력을 하셨을까요? 네, 저희가 무역회사잖아요. 아, 무역회사 하면 뭐다? 무역회사 하면 수출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돼지 폐렴 백신 약 10만 마리의 분량을 베트남 현지에 수출을 했습니다. 오. 첫 대규모 수출이다 보니까 네. 물류라던가 현지 반응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는데 글로벌 무역회사에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저희가 원활하게 수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조만간 전 세계에 진출할 것 같은데요? 효과가 어마어마하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너도 어쨌든 베트남 수출까지 성공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저 외에도 네. 정말 유능한 동료 연구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유능한 동료들 다 여기 모여 계셨네요. 오! 내가 찾던 바로 그 유능한 인재?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잘 찾아왔네요. 어떤 걸 연구를 하셨길래 이렇게 유능하다고 그러게요. 하시는 건지. 저는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코바이러스? 이건 뭔가요? 네, 서코바이러스는 네. 돼지 농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림프절이 커지고 호흡곤란 등의 임상 증상과 함께 폐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셔야 서코바이러스. 됩니다. 그럼 백신 하나로 지금 세 가지의 세균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정말 유능한 인재 맞으시네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국내 최초로 미국 특허 등록까지 받았습니다. 이야, 그거 어렵다. 새삼 우리 중소기업들 기술력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이 수의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하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셨고 발빠르게 연구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의 강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연구원들이 좀 똑똑해서? 워낙에 유능해서. 스마트? 똑똑하기도 하시지만 정말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한 백신이 이런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세계에 선을 보이고 수출을 할 수 있다는 데 엄청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기술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게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야, 진지하게.